GITTV입니다. 오늘은 위험한 기찻길 매끌렁 시장에 왔다. 암파와 수상시장에 왔어요. 암파와 수상시장은 방콕에서 남쪽으로 80km 떨어진 수상시장으로 사무송캄 지역에 위치합니다. 암파와 수상시장은 담론사도옥 수상시장 다음으로 두 번째 큰 규모의 수상시장입니다. 여행자들에게 인기 있는 위험한 기찻길 매끌렁 시장이 암파와 수상시장으로부터 8km 떨어져 있어 매끌렁 시장 구경 후 암파와 수상시장을 구경하러 오는 코스입니다. 담론사도옥 수상시장은 매일 열리는 아침시장이고 암파와 수상시장은 금토일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에 열리는 주말시장입니다. 가시면 배는 5시에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노을이 정말 아름답거든요. 암파와야 시장은 저녁이 되어 어두워질수록 거의 꺼지는 시장입니다. 암파와 시장의 장점은 가격이 싸고 위험한 기찻길에서 가깝다. 단점은 담론 수상시장과 다르게 배에서 장을 볼 수 없다. 미리 배 타기 전 먹거리를 사두시는 게 좋습니다. 배 타는 가격은 1인 50바트이고 반딧불 투어는 1인 60바트입니다. 암파와 시장은 먹거리도 많고 가격이 너무 싸 좋습니다. 가시는 방법은 로프를 이용하는 방법, 차량을 이리대절하는 방법, 그리고 그룹 투어, 이 세 가지입니다.
2인 이상의 경우 가장 편한 방법은 차량을 하루 배달해 가시는 방법입니다. 그럼 원하시는 시간에 편히 여행을 하실 수 있거든요. 강물이 석회가 많아 포였지만 경치와 수상시장이 아름다워 추천을 드립니다. 오늘도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